자, 오늘은 40번서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40번하고 41번 두 개만 하면 되니까 오늘은 빨리 하고 끝냅시다. 자, there is a research that supports the idea that cognitive factors influence the phenomenology, 현상학이죠? of the perceived world. 자, 어떤 연구가 있느냐 하면, 다음과 같은 아이디어를 지지하는 연구가 있답니다. 그럼, 무슨 연구인가 싶잖아요. 그죠? 동격이죠, 동격. 요, 대신, 동격의 대시로, 이 아이디어에 대한 설명이죠. 어떤 아이디어냐면, 인지적인 요소가 influence the phenomenology of the perceived world. 인지된 세상에 대한,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는 세상에 대한 현상학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 요거를 여러분 알려주는 그러한 아이디어가 있더라, 이거야. 현상학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그렇게까지 막 익숙한 단어가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되나라고 싶은데, 그게 뭔가, 그, 우리가 이 현상을 살펴보는 데 있어서 경험과 의식이 뭔가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그거 사이에 어떠한 철학적인 커넥션이 존재하는가 뭐 이런 거 생각하는 그런 학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도 철학이 전공이 아니라서 잘은 모르겠습니다. 대학 다닐 때 얼추 들은 그 내용이 요런 내용들이어서 여러분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여러분 인터넷에 찾아봤는데 여전히 뭐 이렇게 철학은 그렇게 이해가 잘 되는 파트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잘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그냥 쉽게 생각해서 뭔가 어떠한 인지적 요소들, 인지적 요소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요소들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인지하고 있는 요소들이 뭐에 영향을 미치냐면, 이미 알고 있는 세상의 현상, 어떤 작용, 막 이런 것들, 경험에 영향을 미치고 있더라, 이 말이야. 자, Delk and Fillenbaum asked the participant to match the color of figures with the color of their background. 자, 이 사람들이 뭘 요구를 했냐면 참가자들한테 매치시키라고 요구를 한 거죠. 뭐랑 뭐를 매치시켜야 되느냐 하면 the color of figures, 물체의 색깔과 the color of their background. 자, 그것들의 백그라운드 색깔을 맞추세요와 같은 요구를 했다는 거죠. Some of the figures depicted objects associated with a particular color. 자, 몇몇 형상들, 몇몇 어떤 사물들은 어떤 걸 묘사했느냐면 associated with a particular color, 어느 특정한 색깔과 연관이 되어진 물체를 묘사해 놓기도 했어요. These included a typical red object such as an apple's lips and a symbolic heart. 자, 이런 애들이 뭘 포함하고 있느냐 하면은 전형적으로 빨간색 오브젝트라고 생각되는 애들 있죠? 사과, 입술, 그 다음에, 네, 여러분, 이제, 상징적인 하트,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랑의 하트 있죠, 요거? 우리가 이거 이렇게 파란색으로 써도 좀 이상하잖아. 빨간색처럼 인지를 하잖아. 이렇게. 왠지 하트 파란색으로 칠하면 뭔가 이상한 것 같고, 그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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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볼릭 하트 요거 말하는 거예요. 자, other objects were presented. 뭐, 물론 다른 물체들도 나와 있습니다. 아우, 미안해요. That are not usually associated with red. 빨간색하고는 보통 연관을 안 짓는 그러한 물체들도 있는 거예요. Such as mushrooms or a bell, 뭐 종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mushrooms, 버섯이라던가, 이렇게 빨간색하고는 큰 연관이 없는, 큰 연관 관계를 갖지 않은 그런 애들도 나와 있어요. 그렇지만, All the figures were made out of the same red orange cardboard. 자, 이 모든 형상들은요, red orange cardboard니까 빨간색과 오렌지색의 여러분 카드보드지로 되어 있더라.
빨간색과 오렌지색이 카드보드지 이랬으니까 여러분 여기 지금 나와있듯이 다홍색이래요. 제가 색이 약하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제가 색이 좀 약합니다. 그래서 색깔을 잘 몰라요. 그래서 자 그래서 이 다홍색의 카드보드지로 만들어져 있대요. Participants then had to match the figures to a background varying from dark to light red. 어두운 빨간서부터 밝은 빨간색까지 아주 다양한 백그라운드들하고 이 형상들을 매치를 시켜야만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 잘 보셔야 돼. 여기 지금 카드보드로 만들어 놓은 모든 제시된 형상들은요 전부 오렌지 다홍색의 카드보드지로 만든 레드 오렌지 컬러인 거예요. 근데 배경은 다른 색깔인 거야. 배경은 색깔이 다양해. 그래서 a background varying from dark to red or the red light red 이렇게 되어 있죠?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되어 있죠? 즉 배경색은 어두운 빨강서부터 밝은 빨강까지 다양하고요. 형상은 다홍색 하나로 딱 통일되어 있는 거야. 형상의 색깔도 다르다 이러면 안 돼. They had to make the background color match the color of the figures. 이 배경색들하고 형상의 색들을 일치시켜야 되는데 The researchers found that the red associated object required more red in the background. 아, 그러니까 빨간색하고 열관된 물체들이 배경에 더 빨간, 더 진한 빨간색을 요구하더라라는 걸 알아차린 거죠. To be judged a match, then did the object that are not associated with the color red. 자, 빨간색 배경이죠. 빨간색과 연관이 안 되어 있는 오브젝트들한테는 그랬었던 것보다 이 매치를 하는 데 있어서 더 어떠한 판단이 세워지냐 하면 이 배경을 매치시키는 데 있어서 더 어떠한 판단이 이루어지느냐 더 빨간색을 요구하도록 판단이 세워지더라 이 말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생각해서 여기 이렇게 버섯이 이렇게 있을 때는요 이렇게 버섯이 있을 때는 빨간색이 뭐 그렇게까지 빨간색이 아니어도 적당히 그냥 알아봤다는 거야. 적당히 요렇게 빨간색이 있어도 적당히 알아봤대. 그런데 여러분 사과가 이렇게 그려져 있을 때는 이 배경색이요 완전 새빨갛지 않으면 뭔가 일치가 안 된다라고 봤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안쪽에 칠해져 있는 빨간색은 다 똑같은데 안쪽에 칠해져 있는 빨간색은 다 똑같은 빨간색인데 안쪽에 칠해져 있는 빨간색은 다 똑같은 빨간색인데 뭔가 머쉬룸한테서는 약간 뭐 적당한 빨간색이어도 그냥 이해가 됐는데 사과한테서 있는 빨간색과 배경색을 일치시킬 때는 배경색이 훨씬 더 진했을 때 사과랑 일치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 이 말인 거야. This implies that the cognitive association of the object to color. 자, 색깔하고, 그쵸? 그 물체와의 인지적인 연관성이 뭐에 영향을 미친 거냐면, how we perceive that color. 그 색깔을 어떤 식으로 받아들일 것인가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는 거죠. 결론이죠, 이게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 색과 물체의 어떤 인지적 연관성이 우리가 그 물체가 어떤 색을 띠는가를 인지하는 데 영향을 미치더라. 그쵸? 네, 요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제는 그냥 아예 10번이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셔도 되겠네요. 사실 그냥 주제가 다 퍼져 있는 상태예요. 1번도 사실상 주제라고 봐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보면은 다음에 맞춰서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여러분 여기 더 빨간색 9번도 지금 같은 내용이죠. 그러니까 9번 10번을 묶어 갖고 하나의 주제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자면 In one study 한 연구에서 자 참가자들은요 Choose greater redness when asked to match the color of objects that are usually red to a background with the same color
which showed that their knowledge about the color of object influenced their perceptual judgment. 자, 인지적인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게 해당 물체의 색깔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 즉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전 지식이, 사전에 알고 있는 지식이, 그렇죠? 현상을 파악하는데 영향을 미친다라는 게 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았어요. 그죠? 어렵지 않았어요? 재밌는 내용이기도 했고요. 금방 알아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자, 41번. In each round of genome copying in our body, there is still about a 70% chance that at least one pair of chromosomes will have an error. 자, chromosomes, 염색체잖아요. 그죠? 염색체가 will have an error. 그러니까 한 쌍의 염색체가 에러를 일으킬 수 있는, 그죠? 적어도 한 쌍의 염색체가 에러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70% 정도 있답니다. 언제? In each round of genome copying our body. 자, 우리 몸에 있는 이 게놈들이 우리 몸속에서 이 복제를 일으키는 그 매 순간마다 한 70% 정도 여러분 에러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대요. With each round of genome copying, errors accumulate. 자, 중요한 표현이 등장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에러가 축적된답니다. 즉, 카핑이, 이 지놈 카핑의 매 순간마다 에러가 축적된대요. This is similar to an alteration in medieval books. 자, 중세시대에 있어서의 저 책에 어떤 alteration, 변화랑 좀 비슷하대. Each time a copy was made by hand, 자, 카피가 손으로 쓰여지던 시절에 딱 그 순간마다 some changes were introduced accidentally. 몇몇 변화들이 우연히 도입이 됐는데요. 자, as changes. 여러분, 여기 콜론 나와, 세미콜론 나와 있죠? 세미콜론은 그리고라고 보시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리고 as changes stacked up. 이러한 변화가 누적됨에 따라 the copy may have acquired meaning at variance with the original. 오리지널하고는 좀 다양한 의미를 습득하게 되는 거죠. 비슷하게 genomes that have undergone more copying process will have gathered more mistakes. 비슷하게 이 게놈들이 have undergone more copying process. 더 많은 카핑 프로세스를 겪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많은 이거를 이렇게 더 많은 복제 과정들을 거친 이러한 지놈들이 will have gathered more mistakes. 더 많은 실수들을 축적하게 될 거예요. To make things worse. 상황을 더 안 좋게 만드는 거니까 설상가상으로 mutation 이러한 변이가 may damage genes responsible for error checking and repair of genomes. 자, 이 지놈들을 수리하고 에러를 체킹하는 책임을 갖고 있는 유전자에 데미지를 입힌답니다. 자, 이렇게 데미지를 입힐 수 있고요. Further accelerating. 자, 요게 가속화시켜요. The introduction of mutation. 변이의 도입을 가속화시키죠. 즉, 이 원래 이렇게 변이가 있으면 이거를 체크하고 교정하는 유전자가 따로 있는데 이 유전자를 손상을 시킬 경우에 이 변이의 도입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지더라. Most genome mutations do not have any noticeable effect. 뭔가 이렇게 눈에 딱 띄는 효과 같은 건 없답니다. 대부분의 이러한 지놈 뮤테이션이 눈에 띄는 변이 효과는 없어요. It is just like changing the eye for an Y in kingdom. 이거 약간 뭐랑 비슷한 거냐면요. 이 kingdom이라는 단어에서 kingdom이라는 요 단어에서
우리 저 I를 Y로 바꾸는 거죠. 이렇게. 자, 여러분 뭔가 스펠링은 이상해졌지만 발음을 못하진 않습니다. 저렇게 쓰여 있어도 여전히 킹덤이거든요. 그래서 킹덤이라는 단어에서 I를 Y로 대체하는 거랑 좀 비슷한데 Would not guarantee the world's readability. 이 단어의 가독성을, 그쵸? 보장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단어의 가독성을 보장한다니까? 이렇게 써도 읽는 건 그대로야. 그러니까 이게 guarantee가 아니라 왜곡하다라는 요런 단어가 들어가야 되겠죠. distort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되겠죠. 단어의 가독성을 왜곡하진 않아요. 즉, kingdom이라는 단어에서 I를 Y로 바꾸는 것이 단어의 가독성에 해를 끼치지는 않는 거랑 비슷해요. But sometimes a mutation to a human gene result in 자, 여러분 resulting 같은 애들은 누누이 나올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이쪽이 원인이고 이쪽이 결과라 그랬어요. in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이렇게 들어가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앞에 게 원인이고 뒤에 게 결과라는 거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즉 인간 유전자의 변이가 어떤 원인이 돼서 뭐가 결론이 되느냐 하면 An eye whose iris is of two different colors. 자 여러분 눈의 홍채 색깔이 서로 다른 눈을 갖게 되는 거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드아이가 되는 거지. 그래서 눈 색깔이 서로 달라. Similarly, almost everyone has birthmarks. 여러분, birthmark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 birthmark라는 거,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이게 birthmark가 우리가 생각하는 점보다는 훨씬 더 넓은 개념이기는 해요. 여러분은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렇게, 아기들 태어나면, 붉게 아주 커다랗게 점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여러분, 하얗게 생기는 경우도 있고, 막 이러거든요. 이런 모든 것들을 표현하는 이제 태반이라고 하는 점을 말하는 겁니다. 그냥 자 그래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태반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이 are due to mutation. 이거 다 뮤테이션 때문인 거예요. 변이 때문인 거야. 무슨 변이냐면 occurred 발생한 거죠. As body cells multiply to form skin, 피부를 형성하기 위해서 그렇죠? 몸의 세포들이 증식을 함으로써 발생이 되네요. 요만큼 묶어서 이렇게 되고 여러분 저게 발생이 됐다라는 해석 때문에 이 occurred를 여러분 그대로 that하고 occurred를 묶어서 그냥 occurred로 쓴다던가 아니면 여러분 이걸 that was that is occurred 이렇게 쓴다거나 하시면 안 되죠. 그죠? 얘는 이렇게 쓰실 수 없어요.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됩니다. 그냥 자 그런데 that을 없애고 occurring으로 바꿔 쓸 수는 있습니다. 이거 일형식 자동사라서 수동태 개념이 없잖아요. 그래서 occurring으로 바꿔 쓰는 건 가능하다. 그래서 that occurred를 묶어서 occurring으로 바꿔 쓸 수는 있습니다. 자 if mutations are changes to the genome of one particular cell 자, 한 세포에, 그죠? 한 세포, 어느 한 특정 세포에 유전자에서 벌어진 이런 변화 같은 거라면, How can a patch of cells in an iris or a whole patch of skin? 자, 피부 전반에 걸쳐서, 혹은 홍채 안에서의 patch of cell이니까, 여러분, patch가 뭐 이런 뜻이 있지만, 지역이란 뜻이 있으니까, patch of cells는 세포 지역, 세포 구역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홍채 안에 있는 세포 구역에, 그쵸? 어떻게 동시에 영향을 줄 수 있겠느냐, 그쵸? 어떻게 동시에 영향을 줄 수 있겠느냐, 이 말이지. 아니, 이게 하나의 세포에서만 발생이 되는 거라며. 근데 이게 어떻게 세포 전체에다가 영향을 주냐고. 자 여러분 여기에 지금 하나 더 살펴보셔야 되는 게 나오는데 consisting이 나오죠. 여러분 consisting도 저 occur이랑 똑같이 얘가 해석이 이미 consist of가 뭐뭐로 구성되다야. consist of 이렇게 나오면 뭐뭐로 구성되다거든. 그래서 여러분요 이거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이게 왠지 consisted 이렇게 쓰면 딱 좋을 것 같아. 뭐뭐로 구성되어지는 딱 깔끔하고 좋을 것 같잖아? 그럼 안 돼요. 여러분 이거 일형식이라서 애초에 이렇게 PP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consisting으로 쓰셔야 됩니다. 알았죠? 자, 많은 개별 세포들로 구성이 된이에요, 이게. 많은 개별 세포들로 구성이 된 홍채 안에 있는 일련의 세포 덩어리라던가 아니면 피부에 있는 세포 덩어리 같은 애들이 어떻게 동시다발적으로 be affected, 영향을 받을 수 있느냐? 얘네는 얘네가 영향을 가하는 게 아니니까 어떻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느냐? be affected가 됐겠죠? The answer lies in the cell lineage. 자, 이게 세포의 계보에 놓여 있대, 그 정답이. 자, 이제 이게 조금 어려울 것 같으니까 이 리니지에 대한, 셀 리니지에 대한 설명이 이제 나갈 거야. 이셀 리니지라는 게 뭐냐면 developmental history of a tissue. 자, 세포의 그렇죠? 발달사라는 거죠. 뭐로부터 from particular cells through to their fully differentiated state. 자, 개별 세포에서부터 시작을 해갖고 자, 완전히 차별화된 상태가 될 때까지의 이 세포 조직의 발전사, 발달사를 세포의 계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세포의 계보에 정답이 놓여 있답니다. If the mutation occurred early on in the lineage of the developing iris, 이 홍채가 그렇죠? 발달하고 있는 이 초기에 이러한 뮤테이션들이 이러한 변이가 발생을 했다면 then all cells in that patch 해당 파츠 안에 있는 모든 셀들은 어쩔 수 없이 해당 변이를 갖고 태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다 물려받았을 거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여러분요. 내용이 어렵진 않았고 혹시 이게 생물이랑 이런 거 전공하시는 친구들은 훨씬 재밌게 읽으실 수 있었던 내용 같습니다. 그래서 변화가 누적된다라는 이 표현으로, 그렇죠? 얘가 제가 처음에 핵심일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변화가 누적됨에 따라서 원래는 한 세포가 문제가 있었는데 이 변화가 초기서부터 계속해서 누적이 되면 결국엔 해당 영역 전체가 네, 뭘 갖게 됩니까? 그런 식으로 변이를 띠게 되는 이렇게 변이가 일어나게 되는 그 상황에 대한 이야기가 진행이 됐습니다. 자, 여러분 천천히 읽어보시면 내용 어려울 거 없고 문법도 여기는 문법 지금 짚을게 한서 두세 개 있었죠? 요 두세 개 있는 문법들 좀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이 어렵진 않았으니까요. 천천히 살펴보시고요. 모르시겠는 건 수업 시간에 다시 질문합시다. 자, 이걸로 여러분 모의고사 시험 중간고사에 해당하는 시험 준비는 끝났습니다. 자, 여러분요. 천천히 공부하시고 모르시겠는 거 수업 시간에 다시 질문할게요. 알았죠? 자, 숙제 내드린 거 해갖고 오시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어요.